공중에 불안하게 떠 있는 철창, 이른바 뜬장에 수십 마리의 개가 갇혀 있습니다. 한쪽에는 개를 도살한 흔적이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도살장이야. 도살장이네. 털을 뽑는 이른바 통돌이와 전기가 흐르는 막대를 물게 해 감전시키는 쇠꼬챙이도 보입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혹시 뭐 쇠꼬챙이 있었나요? 전기막대? 찾았는데... 동물권 단체들은 불법 개농장 도살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고발합니다. 일반적인 개식용 산업 내에서는 이런 건 일반적이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좀 비위생적이고 좀 그렇죠. 비윤리적인 그렇죠. 도살이 자행되는 그렇죠. 게 좀 일반적인. 그렇죠. 식용 개들은 서울 시내 시장에서 생고기 형태로도 유통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개고기라고 쓰인 간판을 내건 가게들이 보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보니 생고기, 지육 상태로 내다 팔고 있었습니다. 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식품 원료가 아닌 만큼 불법입니다. 생고기로도 팔아요? 예예. 얼마예요? 킬로그램당? 만 원. 얼마요? 만 원. 만 원이요? 킬로그램당? 한 근. 한 근에? 예. 합법과 불법, 무법과 편법 속에 있던 개 식용을 종식시키기 위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 특별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이 시행된 겁니다. 시행령은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업 폐업 지원과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의 처벌은 2027년 2월로 법 통과 기준으로 3년까지 유예합니다. 정부 집계 5,600여 곳의 개 농장주와 도축 유통상인, 판매업자 등의 폐업 또는 전업 준비 기간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개식용 종식을 위한 첫걸음을 뗐지만 완전 종식까지는 갈 길이 먼 셈입니다. 여기에 현재 식용 목적으로 길러지고 있는 개들의 앞날도 문제입니다. 이곳에는 불법 농장에서 구출된 개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식용 목적으로 사육 중인 개는 정부 추산만 해도 50만 마리를 넘습니다. 앞으로 3년간 개식용 종식뿐만 아니라 남은 개 약 50만 마리를 보호 수습하는 방안도 중요한 숙제입니다. 어쨌든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손을 뗄 거니까 이제 남아있는 개들에 대한 보호 방안이 좀 빠르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전업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함께 개 보호 관리 방안을 담은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